육공나 칠공나 타이공나 백이민주 여름에 보통 어떤 신발을 신냐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한번 해볼 거고 특급 게스트를 또 초빙을 했는데요 팔공나무로 네 팔공나무로 약간 비주얼은 좀 남다르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자민이라고 합니다 벤자민 그 버튼은? 얘는 몽클레어랑 JW 앤더슨이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몽클레어는 이제 약간 옛날 사람들이 이제 몽클레어라고 많이 했어요 나도 몽클레어로 알았으니까 원래 같은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끈들이 되게 패딩으로 돼 있거든요. 디자인에서 일단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끈들에서 JW 앤더슨의 색깔의 컬러들이 다 표현이 돼 있고 이 몽클레르의 그 패딩을 여기다 표현한 것 같거든요. 사사가 290인데 이 발볼이 되게 작아요. 이 길이 자체는 지금 길잖아요 근데 이 발볼이 되게 작아서 제가 아까 신었을 때 완전히 딱 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어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 만약에 사실 거면 신어보시고 한번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흰 티에 뭐 쇼츠 같은 거 입고 딱 신으면은 꾸미지 않아도 꾸민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여름에 줄 수 있지 않을까 요새 이런 그 비즈 팔찌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랑 해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이 제품은 딱 봐도 그냥 누가 봐도 브랜드를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스터드 장식들이 이쪽 밑에 솔에 꽉 들어차 있고 더 약간 독특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가죽이 지금 양가죽이 사용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렌시아가가 백에 양가죽을 사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신으면 신을수록 부드러워질 것 같거든요 몰디드 솔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발을 밑에서 꽉 받쳐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인 것 같아요 밑에 발렌시아가 로고가 떡하니 잘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다리 꼬고 이렇게 딱 발렌시아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리뷰해볼 제품 이제 구찌와 아디다스의 환상의 콜라보로 이슈가 됐었죠 네 일명 구찌다스 트레포일이라 그래서 이제 삼선입이죠. 밑에는 이제 구찌의 이제 테리 소재를 써서 구찌의 배경을 떴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이 화이트는 식물성 재료로 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표현했다. 이런 것도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걸 이제 같이 잘 녹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가격도 88. 이게 약간 88도 약간 디지로그랑 좀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나한테 동의를 구했어. 제가 좋아하는 발렌티노 카바라니 아니 내가 가라반이 아니야 가라반이에요? 약간 이게 왜 터트리라 그런지는 전 좀 알 것 같아요 약간 거북이가 조금 연상이 되는 등껍질 같지 않아요? 네, 거북이 등껍질 같은 영상이 연상이 되고 그 스터드도 보면 이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다양하게 실루엣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서 좀 더 일체감이 있다? 소재가 러버다 보니까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지만 특히 약간 물놀이 가서 약간 돋보이고 싶을 때 약간 좀 이쁜 슬리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네, 오늘 진짜 해안가에서 진짜 신기 좋은 것 같아 지금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이번 시즌 발렌티노가 이 슬리퍼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다음 제품 설명은 로에베인데요 로고의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포인트 컬러감이 네, 이 컬러감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거 없었으면 되게 밋밋하고 맞아, 네, 맞아. 되게 밋밋해질 것 같아요 여기 안이 되게 부드러운 가죽을 네, 써가지고 부드러워요 소재가 뭐예요? 송아지 소재라고 미국 스파이로 하면 버나이가 배너나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이태리 제품인데 무슨 분이죠? 미국 스파이로 우선 이 신발을 딱 봤을 때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 같지가 않은데요 우선 되게 베이직하면서도 우선 딱 만져보면 완전 다 고무예요 가벼워요? 네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가볍다 스트랩 부분이 되게 뭐지? 내 저런 거 같은데? 살짝이요 저는 딱 이 신발을 보면 해안가 쪽에서도 많이 신을 것 같아요 워낙 편리하고 또 한 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샌드위치처럼 나눠지지가 않아 있어가지고 신었을 때 이질감이 없다. 네. 자, 다음은 뭐죠? 자, 다음 제품은 프라다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지금까지 본 제품 중에서 색깔적으로 눈에 제일 튀는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면서도 밖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가서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시그니처 로고가 딱 여기 딱 박혀 있어가지고 로고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신발이 보면 굽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어때요? 눌러봤을 때 근데 막 뭐라 하지? 그렇게 막 푹신푹신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딱 적당한 이 정도면 뭐 쿠션감? 쿠션감이 있네. 하중은 어느 정도 잘 받쳐줄 것 같은 쿠션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물놀이를 신고 가야지. 그쵸. 모래를 바로 뺄 수 있고 발을 신고서 그냥 씻을 수 있는 그냥 이런 제품들. 왜냐하면 이 안에가 얘도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가도 사이에 끼일 틈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는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다. 생각보다 가볍고 편하다. 이게 확실히 그 안에를 조금 이제 발 모양에 맞게 한 게 좀 차이가 있긴 하나 보네. 그래서 제가 평발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까 이렇게 올라와 있던 발 부분 이렇게 올라와 있던 부분이 과하지 않아요. 뭐 오늘 구두 신고 오셨네? 예, 약간 좀 시장을 가는 시장 가는 시티 브이로그를 좀. 나이가 몇 살인데 시티 보이야 지금? 시티 엉클. 시티 엉클. 확실히 이게 굽이 높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공기가 좀 달라진 느낌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뭔가 내가 되게 키 커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 착화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슬리퍼를 신는데 약간 운동화 신는 느낌 있어요. 오. 아, 확실히 지금 룩에 잘 어울린다 이게. 와 근데 이거 진짜 편해요. 진짜로? 네. 난 아닌 줄 알았는데. 슬쩍슬쩍 보이는 요 포인트가 그 맛이 있네. 로엡의 담당자분이 보시면 되게 뿌듯해할 만한 룩과 의상과 신발이다. 우리는 슬퍼해. 아, 저희도 저희 나름의 개성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델 벤자민 씨와 여름 샌들 슬리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직접 가서 신어보시고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요 예쁜 슬리퍼들 준비해가지고 멋있는 휴가 보내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